물론 뭐 올라가는 것보다 하산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긴 하겠지만은 이걸 착용하고 이제 등산이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불편한 데가 있으신가 해가지고. 맨살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조금 두꺼운 바지나 이제 그런 걸 입으시면 아무래도 조금 둘레가 틀려지니까는 찍찍이를 다시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무릎의 센터를 정확하게 맞추셔가지고는 착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좌우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양쪽을 다 이제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이제 위아래가 바뀌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보시면은 이거 조절 장치가 있죠. 이게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착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무릎은 살짝 구부리신 상태에서 이제 착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새 제품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많이 빡빡하실 거예요. 이제 쓰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폼이 죽으면서 이제 제대로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감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보는 거랑 제가 여기 앞에서 보는 거랑은 센터 위치가 틀려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약간 이 밑으로 착용을 하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정관이뼈가 아파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위로 당겨서 착용하셔야 되는데, 이 느낌이 뭐냐면은 여기 접히는 부분이 있죠. 살이. 무릎이 접히는 여기 뒤에다가 최대한 끈을 바짝 위로 당겨서 이제 착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걸리도록 항상.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끈이 지금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면 자르시지 꺼져, 이거 보나마나. 근데 자르시면 안 됩니다, 절대. 여기서 이제 길이가 조절되게 이렇게. 아. 그래서 센터에 맞춰가지고는 이 패드만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접힌 부분에 이게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 느낌이 여기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게 1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순서가 다 써있어요, 참고로.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허벅지 뒤에 3번. 그 다음에 허벅지 뒤에 4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5번이랑 일어서셔가지고는, 일어서 보시겠어요, 한번? 여기서 이제 6번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근육의 움직임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시면은, 예, 일어서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이제 조절하시면 돼요. 밑에는 어떠세요? 밑에는. 괜찮으세요? 여기 좌우 눌림은 어떠세요? 여기가 조금 눌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또 다른 데는 뭐 이상한 데 있으시나요? 아니요. 다른 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안쪽이 눌리는 게 많이 눌리세요? 아니면 뭐 참을만 하세요, 지금? 많이 눌리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바깥쪽 눌리는 건 어때요? 여기는 안 눌리는데, 여기가.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지금 조절장치가 2단계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따 이거 드릴 거예요, 키. 뭐 이거는 뭐 동전이나 이런 키홀더 같은 걸로 하시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요렇게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을 돌리면 이게 나사가 풀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위로 당기게 되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조정하지 마시고, 예, 조금씩 조금씩 적응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이제 바깥쪽에서 밀리는 힘이 좀 많아지실 거예요. 여기 너무 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하시지 말고 이제 상황 봐시면서
외치기가 살짝 밀린다는 느낌만 받으시면 돼요. 네, 앉아보시겠어요? 4단계 빼드릴게요. 아까 2단계였거든요. 이거 조이는 거는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이게 빵가 나요. 잘못하면 나사가. 그래서 망가지니까는 살짝만 해가지고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돼요.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지금? 아까보다. 예, 바깥쪽에서 살짝 밀리는 느낌 나시죠? 그게 정상이에요. 간혹 가다가 이게 바깥쪽에서 밀리니까는 안쪽은 안 밀리고 바깥쪽이 밀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설명드렸죠. 이 원리예요, 지금. 그래서 정상으로 이제 압력을 분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살짝 밀리는 거는 정상적인 압력이세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과도하면은 정강이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죠. 허벅지. 여기가 많이 땡겨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적응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뼈가 눌리거나 그래가지고 멍이 들면 안 되거든요. 네, 그것만 좀 주의하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번 등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뭐 올라가는 것보다 하산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긴 하겠지만은 이걸 착용하고 이제 등산이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불편한 데가 있으신가 해가지고. 어떠세요? 괜찮아요. 뭐 전혀 흘러내리거나 그런 거 없으시죠? 이제 이것 때문에 뭐 근력이 감소되거나 인지력이 감소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움직이지 않았을 때 더 오히려 더 부작용이 더 심각한 거지 이걸 착용하고 운동하시면 좀 더 나으실 거예요. 아마.